유망 종목 소개받는 시간이죠. 낭중지추 스몰캡. 오늘은 대신증권 광명센터 강종혁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데 네. 얼굴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얼굴이 좋아졌다는 네. 얘기 많이 듣네요. 네.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네. 그것도 오스트리아, 뭐 프라. 네. 부럽습니다. 네. 아마 그 종잣돈은 주식 투자로 번 돈으로 다녀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꾸준히 모았던 것도 있고요. 네. 네. 조금 그런 것도 있네요. 네. 예. 수익률이 한 30% 된다고요. 정말 대단한 수익률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는 그렇긴 한데 네. 뭐 장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 네.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요. 장이 좀 그래도 코스닥 시장 좋았고 할 때는 네, 그 정도는 네, 그동안에 강 대리님이 소개해줬던 종목들 이렇게 보면은 네. 굉장히 상승 흐름 보이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네. 네. 뭐, 운이 좋게도. 예. 네. 그래, 운도 운이었겠지만은 그게 실력이 아니었을까. 네. 네. 그렇습니다. 유럽여행 다녀오셨다고. 네. 저도 주식 투자 잘해서 유럽여행 갔다 오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같이 상의해보도록. 네, 네. 저한테도 많은 팁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일단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 한번 리뷰하고 넘어갈게요. 네. SMCNC 네. 어땠나요? 일단 뭐 방금 전에 소개를 너무 이제 좀 주가가 잘 갔다라는 소개를 해 주셔서 SMCNC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지난 한 주 뭐 2주 동안 코스닥 시장이 워낙에 또 안 좋았고 맞아요. 계속해서 다 뭐 삼성그룹 주 예. 쪽으로 빠지면서 코스닥이 급락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에 안 좋았는데 이제 엔터 쪽이다 보니까 실적이 당장에 2분기 때, 뭐 1분기 때 안 나와줬던 것들은 같이 이제 시장의 영향을 같이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SMCNC는 뭐 거의 시장과 비슷한 수준의 네. 이제 하락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2분기 이후가 저는 SMCNC를 추천드린 가장 큰 이유인데 이제 연예인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와 중국 쪽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게 하반기 쪽이라고 봤을 때 사실상 지금 이제 주가 흐름은 어느 정도 조정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견조하게 이제 봤을 때 뭐 시장 조정순이라면 끌고 네. 갈 수 있다. 그리고 네. 지금 정도면 매수를 신규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하반기를 노리고 들어올 만하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삼위각기는 네. 꽤 네. 성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삼위각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소개해드리고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25%가량 수익률이 네. 좀 단기간에 나아줬는데 일단 제가 소개해드린 뭐 시기와 수급이 들어오는 시기와 타이밍이 좀 잘 맞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언급을 해드렸던 스타인웨이의 매각분으로 인해 생긴 어떤 자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네. 중국 쪽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정적과 성장성을 둘 다 갖춘 기업이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네.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제가 목표해드린 금액 정도는 어느 정도 도달했다라고 보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4,500원까지는 더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네. 예, 전략으로 저는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차익 실현은 해도 되겠지만 네. 4,500원까지 기다려봐도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일단 로만손이랑 또 뭘 추천해 주시나요? 네, 경동나비엔 경동나비엔이요. 네. 네. 일단 로만손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뭐 우리 로만손 하면 시계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렇죠. 기업인데요. 네. 뭐 실질적으로 이게 시계가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네. 그리고 그 외의 사업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로만손 하면 제가 좀 떠올리는 거는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회사 창립 기념일이 되면 항상 네. 받아오시는 시계는 웬만하면 이제 로만손이 그래요. 많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계를 어떤 소비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 기념품적인 소비가 아니라 자기가 정말 시계를 가지고 싶어서 소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 제품을 좀 많이 사용을 그렇죠. 하는 편이었어요. 네. 로만손 시계 예. 차고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았던 그렇죠. 것 같아요. 많진 않았죠. 네. 네. 근데 로만손이라는 기업도 처음엔 OEM으로 시작을 해서 아. 자체 브랜드를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좀 그걸 경쟁력을 키워보려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느꼈고 2003년도죠. 제가 말하면 이게 그거였어라고 생각할 네. 수도 있는데 JST나 JST나 잘 예. 알죠. JST나가 네. 결국에는 로만손이 하고 있는 지금 가장 큰 사업부라고 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2003년부터 있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아. 런칭 자체는 조금 오래 걸렸는데 네. 이게 처음으로 이제 조금 시장에서 부각이 된 건 김연아가 네. 2007년도 8년도에서
세계의 어떤 그렇죠. 이름을 떨치면서 그 김연아가 항상 그 왕관 왕관 모양의 이 귀걸이를 하고 오거나 뭐 목걸이를 네, 하거나 맞습니다. 머리에도 왕관 이런 거 쓰고 오면서 그렇죠. 아 굉장히 제 저게 제이 에스틴하구나 네. 그때 막 찾아봤었어요. 김연아 목걸이 뭐 김연아 뭐 네. 귀걸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김연아 마케팅이 성공을 하면서 제이 에스틴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해외에서도 뭐 그런 어떤 뭐 액세서리 쪽에서는 네. 준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스와로브스키와 거의 지금 점유율 면에서는 네. 1, 2위를 1% 차이로 다투고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방송을 네. 보시는 분들은 JST나 광고를 네. 보고 계신 거 그런 느낌이 드실 것 네. 같아요. 네. JST나 그만큼 뭐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뭐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고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투자 포인트는 이제 세 가지인데 뭐 지금 말씀을 어떻게 드릴까요? 네, 네. 네, 세 가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JST나 그러니까 로만손이지만 네. JST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부의 꾸준한 성장, 뭐 2007년도, 8년도부터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 국내 매출은 어느 정도 스와로브스키와 양강 체제를 구축하면서 아. 조금은 정체돼 있는 상황인데 네. 뭐 해외 쪽에서 중국, 특히 한류 열풍을 타고 가면서 네. 이제 그나마 중국 쪽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스타들이 JST나 제품을 한번 할 때마다 또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 자금 네.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주얼리 사업 부분이 약간 정체로 갈 수 있었던 것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또 스와로브스키가 네. 워낙 좀 그동안 독보적인 위치를 그렇죠. 차지했지만 네. 지금 약간 좀 그 좀 주춤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예, 국내 주얼리들이 좀 그 많이 이렇게 네. 좀 떠오르면서 그런 것 같은데 예, 네. JST나 좀 기대되는. 예, 로만손은 사실 JST나라는 어떤 그 액세서리 브랜드도 있지만 지금 새롭게 런칭한 핸드백에 대해서 네. 저는 굉장히 큰 기대를 안고 이제 아. 소개를 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네. 이제 핸드백 시장을 진출을 했다라는 네. 건데요. 단편적인 이야기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드백 시장에 처음 진출을 하게 됐을 때 매출이 500억이 달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MCM이라든가 메트로시티라든가 네. 루이카토즈라든가 핸드백 시장 중저가 뭐 예를 들면 명품에 비해서는 중저가죠. 하지만 뭐 어느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브랜드들 중에 가장 빠른 500억 달성을 JST나가 이뤄냈다는 네, 거. 4년 걸렸습니다. 아, 네. 4년. 보통은 이제 7년에서 6년 정도 걸리는데 네. 6, 7년 걸리는 걸 2년 정도 당겼다라는 거는 그만큼 액세서리 브랜드를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많이 걷어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연아 마케팅이 결국에는 스타 마케팅인데 네. 로만손이 가장 잘하는 마케팅 중에 스타 마케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 지금은 이제 송혜교 그리고 G드래곤 이제 중국 그래요? 쪽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스타를 이제 좀 앞으로 내세워가지고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뭐 앞으로 지금 괜찮아 사랑이야라는 드라마가 또 PPL을 JST나 제품을 가지고 또 들어옵니다. 네. 이제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네. 하반기 때는 어느 정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주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면세점에서도 이게 많이 팔리나 맞습니다. 봐요? 예. 면세점도 처음에는 면세점 실적보다는 이제 일반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최근에 면세점 쪽에 진출했던 부분이 이제 매출로 새롭게 인식이 되면서 어떤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지금 신라 장충 면세점이라든가 롯데 소공 그리고 뭐 하반기에 제주나 인천 쪽에 들어가는 뭐 부분까지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면세점 하면 결국엔 또 중국 일본인데 네. 중국 일본은 결국에 우리나라 한류 스타들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뭐 동반 시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JST나 주얼리는 한 5만 원대에서 10만 원? 네. 요 정도 사이에 이제 가격대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찾아봤더니. 그래서 이제 좀 남성분들이 무슨 기념일이나 뭐 네. 이런 때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 네. 브랜드 중에 하나던데 핸드백은, 핸드백도 약간 좀 중저가에 속하나요? 그러니까 핸드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존의 MCM이라던가 메트로시티처럼 네. 3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는 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JST나의 핸드백이 그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냐면 최근에 명품과 어떤 이제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아지면서 네. 중저가 브랜드 중에서 브랜드 네임보다는 어떤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네. 쪽으로 많이 소비 트렌드가 변했는데
JST나는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왕관이라는 그 맞아요. 모양이 네. 상당히 그런 어떤 다른 일반적인 그냥 로고를 가지고 승부를 하는 어떤 브랜드들에 비해서는 훨씬 좀 전략이 먹히고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 그게 반영이 된 게 매출에 드러났다라고 저는 예. 맞아요. 저는 예. 그 김연아가 왕관을 자꾸만 네. 이렇게 끼고 막 달고 나오길래 네. 야, 진짜 여왕 같다. 네. 여왕의 기환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왠지 저걸 끼면 나도 여왕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하나 구입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뭐 밸류에이션 점검을 좀 하고 투자 네. 전략까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2014년도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이제 1,600억 정도 매출이고 영업이익은 16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EPS 예상 EPS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네. 이게 이제 PER을 15배를 줄 거냐 20배를 줄 거냐의 문제지만 이 정도 성장세라면 저는 20배까지 줘도 분명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봤을 때는 네.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목표가를 14,000원까지는 볼 수 있겠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9,700원대에서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라면 네. 분명히 연말 정도 했을 때 최대 뭐 내년 초까지 봤을 때 40%까지는 업사이드로 뭐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뭐 기본적으로 일단 중장기이기 때문에 뭐 단기에 뭐 한 2개월, 3개월 만에 달성되는 수치는 아니지만 네. 분명히 핸드백이라든가 뭐 어떤 뭐 PPL 같은 것들 추이를 지켜보시면 네. 아 내가 어느 정도 가격대에 샀을 거리라는 후회를 하기보다는 만 원 정도라면 충분히 어떤 네. 예, 손실보다는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일단 뭐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 핸드백 사업 네. 앞으로 괜찮을 것 같고 뭐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으로 이제 꾸려져 갈 것 같다. 현재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다. 네. 예.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종목 하나 알아볼게요. 경동 나비엔. 네. 여보 뭐 부모님 댁에 어머님 댁에 네. 보일러 한 대 놔드릴까요? 뭐 그거죠? 네. 네, 뭐 네. 지금 경동 나비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오늘 이게 귀뚜라미 아니었나요?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경동 나비엔 맞죠? 기억이 잘은 헷갈리네요. 네. 네. 그 어쨌든 지금, 보일러 네, 네 보일러 놔드려야 됩니다. 경동나비엔 네. 그다음에 린나이 뭐 이런 네. 이제 업체들 귀뚜라미 보일러. 근데 이제 경동나비엔도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이 로만손이 시계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얘기를 꺼냈듯이 네. 경동나비엔도 보일러를 뭐 왜 여름에 네. 굳이 나는 아파트에서 보일러 안 쓰는데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좋지만 주가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최근 한 3년 동안 주가가 거의 한 8배, 뭐, 와. 많게는, 예, 이제 저점을 어디로 잡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거의 뭐 10배 정도 가까운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네. 과연 보일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였을까? 저는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경동 나비엔이 하고 있는 이제 기존 보일러 사업 플러스 네. 이제 에너지 종합 기업으로 가고 있는 탈바꿈하고 있는 중간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과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네. 일단 그런 면에 있어서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 짚어드릴 건데 일단 네. 첫 번째는 생산 설비를 대대적으로 확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1,60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이제 새로운 공장을 하나 지어놨는데 평택 쪽에 이 규모가 단일 설비로 보일러 쪽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무도 안 사주는 보일러를 내가 막 만들어낸다가 아니라 수요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을 만들어야지만 매출에 기여를 하겠다. 네. 자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보일러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만큼 잘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제 내가 하고 있는 메인 사업이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이 부분들이 국내 사업은 정체입니다. 사실 네. 보일러는 더 이상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규 수요가 창출될 건 아니지만 네. 미국이라던가 네. 뭐 러시아 쪽, 유럽 쪽에서 경동나비엔의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네. 에너지 고효율화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원하다 보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일러가 조금은 더 이제 좀 테크니컬하게 좀 이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런 상황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경동나비엔이 하고 있는 사업이
보일러뿐만 아니라 냉온수기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연료전지 그리고 홈 네트워크까지 하고 있는데 물론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최근에 이제 뭐 사물 인터넷이다라고 네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각광을 갖고 있는 뭐 사업 부분으로 엮일 수도 있지만 네. 그쪽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온도 제어라든가 그런 쪽에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네. 홈 네트워크 시설뿐만 아니라 이제 하고 있는 온수나 뭐 냉방 뭐 그런 어떤 이제 보일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기서 파생되는 사업부까지 잘 되고 있다라는 네. 거. 그 부분들까지도 저는 이제 좀 짚어보고 싶고요. 야. 유럽 쪽에서 좀 어느 정도는 에너지 쪽이라든가 좀 환경 오염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효율이 좋은 경동남 네. 비엔이 인기가 있는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연료전지 사업까지 뭐 진출을 했는데 이 부분도 정부 쪽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네. 연료전지가 굉장히 또 경동나비엔의 신성장 동력으로 또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기존 사업 잘 되고 그다음에 네. 신규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또 여러 가지 잘 되고 정부가 지원까지 하고 있다. 네. 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매수했을 때 수익을 거둘 확률이 높다. 네. 네. 경동나비엔이 보일러 부문에서도 넘버원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 전문기기 업체로의 전환이라는 건 정말 처음 들어봤어요. 네. 네.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둬야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점검 한번 해보고요. 또 투자 의견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경동나비엔은 제가 한두 주를 보고 들고 나온 종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한 달, 두 달 지나서 왜 안 올랐습니까? 라고 저는 말씀을 듣게 된다면 네.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사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쭤볼 거예요. 네, 올해 말이라든가 내년 초를 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네. 분명히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2015년도 예상 EPS 기준으로 한 20배 정도 15배에서 20배를 봤을 때 올해 말 정도에 3만 원이 목표가고요. 네. 내년 정도면 4만 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한국밸류 투자 신탁이 선택한 오, 기업입니다. 그래요? 분명히 투자를 가장 잘한다는 네. 뭐 어떻게 보면 굴지의 이제 기관인데 네, 그 네. 기관이 선택한 기업이라면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것만으로도 투자의 가치가 있지만 방금 설명드린 어떤 내용들까지 같이 곁들이신다면 분명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강 대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유망 종목으로 경동나비엔과 로만선 알아봤습니다. 내일은 해외 투자 알아보는 글로벌 인베스터 코너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